자, 원문을 보시면 병투무게. 자, 갑목일주가 6월인데, 자,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는 게 가장 좋고, 정화가 없다면 병화가 있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있어 버리면 깨져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병투, 병화가 투출됐는데 무게, 개수가 없으면 부귀 쌍전, 부자와 귀함이 다 온전하다. 자, 원래는 경금이 있는 게, 정화가 있어서 경금 지르는 게 제일 좋지만, 자, 그렇지 않더라도, 자, 병화는 앞에, 정은 뭐죠? 단련시킨다고 그랬죠. 지른한다고 그랬고, 병은 조우라고 그랬죠. 조우 개념으로 했죠. 그래서 조우는 부자, 정화는 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병화가 있어서 경금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면 이것도 귀함도 있을 수 있고 부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귀가 온전하다 그 말이죠. 근데 6에 만약에 개수가 있어서 재병, 이게 수국화해보고 병화를 극을 해버리면 심상진, 심상이라는 건 뭐예요? 찾을 심자에 항상 상자죠. 그러니까 항상 찾는다. 보통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지성화국, 만약에 지지에 화가 있다. 화국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가허, 가귀. 가, 뭐뭐함이 허락된다. 뭐다? 가귀, 가자로 귀한 것처럼. 그렇게 가귀, 잠시의 귀함을 허락된다 그 말이죠. 지지가 뭐죠? 화가 많으면 예컨대 뭐 인, 오, 뭐 이런 식으로 인호술 화국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째요?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인호술 화국이 있고 병화가 뿌리를 받은 이 뿌리를 놓고 있으면 경금이 더 노골노골해져 버리죠. 그래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무력해지니까 뭐예요? 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다지 큰 명예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잠시 귀함이 있고 만약에 무기일투, 만약에 무토와 기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토 기토가 있으면 화생토로 이 토를 생해 주죠. 그러니까 뭐죠? 부자는 될수 있다. 그래서 가작 부엉, 부자의 늙은 사람, 그러니까 늙은 부자죠. 그러한 부자의 늙은이가 될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무토 기토가 있으면 토생금 해주면 안 되나요? 금을 생해 주면 화생토 토생금 가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버리면 경금이 너무 날뛰어 버리겠죠. 그러면 역시 관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갑목이 유금인데, 자, 경금이 있고, 자, 병화가 있는데 밑에 지지가 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병화가 의해서 경금이 너무 노골노골해지니까 관이 약해지는데, 만약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 자, 무토 기토가 있을 때 병화에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버리면 병화가 경금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금 입장에서는 무토 기토의 기운을 받아서 더 난폭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관우수 작용도 못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부도 없겠죠. 왜냐하면 병화가 화생토로 설기당해 버리니까 이 병화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하고도 좀 인연이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병투무게, 병화가 투출되고 무게, 개수가 없으면 식신유용, 식신을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갑목 있고 유금 있고 경금 있고 병화가 있으면 개수가 없으면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을 용신으로 삼아서 경금을 제어해주고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화통명도 되고, 그래서 부귀 쌍전, 부와 귀가 다 온전할 수 있다. 병화가 간투, 천간에 투출되고 이 개장지, 만약에 개수가 이 지지에 있어 버리면, 지장간에 있으면 양, 불상해,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지장간에 개수가 있어서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개수에 의해서 이 병화가 다칠 일은 없죠. 그러면 역 또한 불실 부기 부와 기를 잃지 않는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니고 지장간에 있어 버리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부하기를 잃지 않게 된다. 약. 만약에 개수가 투간되어서 병화를 제압을 해버리면 용신수상. 용신이 어떻게 돼요? 다쳤죠? 자,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고 이 개수에 의해서 병화가 극을 받으면 용신, 이 병화를 용신을 쓴다고 했는데 이 병화가 수상,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위심상지인이라. 아까 심상지인 뭐라고 했죠? 평범한 사람으로 했죠.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랬죠. 만약에 지성화국, 지지가 화를, 화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화국을 이루고 있다. 지성화국. 그러면 역 또한 이 목화, 이 용. 목화가 위용. 어떻게 되죠? 목화가 쓰임 있겠죠. 목화를 쓰임 있게 되고, 유, 기세, 불급, 병화, 투간, 지정. 다만, 그 기세가 병화가 투간되어 있는 그러한 정만큼은 안 된다. 그러한 정황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만큼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가 화국을 이루게 되면, 이 지지 화국을 이룬 것보다 결국 뭐다?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 지지의 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제 이 경금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귀함도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 그람으로 운, 이를 걸을 수 있다. 뭐다? 가허, 뭐뭐라고 할 수 있다. 허락된다. 뭐가? 가귀, 가짜의 귀. 일시적인 그러한 귀함만 허용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밑에가 이제 화국이 되면 이 경금이 무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것보다는 천간에 병화가 하나 더 투출되어 있는 게 더 훨씬 낫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귀함이 있을 뿐이지 이게 계속되면은 밑에가 불바다이기 때문에 이 불바다에 의해서 이 경금이 노골노골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기일투. 자, 무토와 기토가 투출되면 여기 이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갑목이 유금이 있고 경금이 있고 자 병화가 있는데 무토나 기토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식신생재. 식신. 자,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화생토로 이게 재성이죠. 지금 토가 갑목 입장에서는 재성이고 여기 식신이에요. 식신, 화생토, 식신생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구이, 부자가 가하다, 구이, 구함이 가능하다. 부를 구하는 게 가하다, 그 말이죠. 부를 취함에 있어서 가능하다. 즉, 부를 얻을 수 있지만, 약, 대략적으로, 또는, 약, 대략적으로, 혐오스러워요. 편어고조. 자, 메마를 꼬에 건절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토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게 메마른 토가 되죠. 불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재성이 어떻게 돼요? 이 재성이 메말라 있는 토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고, 그러므로 부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 불취귀하라. 귀함은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이게 화생토로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토, 기토가 조토가 돼버리면 자, 우리가 조토는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잘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된다고 하면은 경금이 더 날뛰게 되고, 안 된다고 하면 경금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제어를 못 받는 상태죠. 이 병화가 경금을 제어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제어를 안 하고, 병화가 무토나 기토를 생애준주로 가버리는데, 무토 기토를 메마르게 하니까 이 토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토생금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금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경금이 병화의 극제를 받지 않다 보면, 병화가 갑목을 극을 하다 보면 그 귀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성 화생토로 재물은 키울 수 있지만 뭐다? 부취귀, 귀함을 취할 수는 없게 된다. 취할 수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금이 무토, 기토에 의해서 이 토생금을, 그러니까 금을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귀함은 없고 병화에 의해서 극제되는데 병화가 경금을
제어하기보다는 어디나 무토기토의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기토를 생계주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제련되어 있지 않아서 귀화함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됐고, 병화가 이제 무토기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은 다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부귀, 취부이 불취귀라. 부를 취할 수 있지만 귀화함은 취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